자, 우리 참여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 remember when I lost my mind. 자, 참여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eah. 뵙게 감사합니다.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전화하면은 그걸 못 보네요. 예? 전화하면은 내가 화면을 못 보네요. 화면 보고 있다가 전화하면 화면을 못 보네요. 방송을. 아, 화면을 못 본다고요? 네. 당연히 네가 전화를 거는데 화면까지 보면은 그 아니 휴대폰을 보다가 이제 전화를 하면 이제 같이 보시는 줄 알았는데 못 보네요. 못 보죠, 당연히 멍청. 아니, 멍청하세요? 19금 상담 같은 거 해도 돼요? 19금 상담 하자고요? 네, 해도 돼요? 자, 19금 상담. 자, 19세 넘어가겠습니다. 자, 19세 넘어갈게요. 아니, 너무 하지 마. 아니, 넘어갔어. 벌써 이야기하세요. 아, 그럼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아, 네. 이야기하세요. 제가 한 8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8년. 네, 8년. 아, 근데 고초 너무 큰데 섹스를 잘 못해요. 제가 한번 위해서 하거든요. 아니, 남자의 성기가 너무. 물건은 좋은데 이제 그걸 잘 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8년 동안 만나긴 만났는데 물건은 좋아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위에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아 그리고 이제 지금 갈아타야 되나 버려야 되나 지금 생각 아니 남자친구가 중이에요. 네. 너무 커서 아, 힘뭐 힘들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크고 물건은 좋은데 잘 하지 못해요. 아, 잘 하지를 못한다. 테크닉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꼭 항상 위에서 해야지 이제 서로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맨날 자그 위에서 남자 해야지 이제 서로 좋다고. 그러니까 걔는 이제 물건은 좋은데 이제 그걸 잘 써먹지 못하는 거지. 아, 잘 써먹지 못하고 그럼 가르쳐야지. 8년이나 만나. 그렇지. 이제 8년 동안 이제 제가 위에서 하면서 이제 잘 가르쳤는데도 8년 동안 그러니까 너무 진전이 없으니까 제가 한몇년 전부터 되게 고민이거든요. 아니 근데 아니 분명히 본인이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좋다는 걸좀 가르쳐 주고 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그게 타고났나 봐요. 제가 그냥 물건만 좋게 태어나고 이제 그거를 그냥 작동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다 이 말이네. 이제 잘 써먹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비는 좋은데 그쵸. 장비가 그러니까 컴퓨터는 뭐 몇백만 원짜리인데 그냥 인터넷 네이버 검색용이네, 그죠? 좋은데 이제 이게 가르쳐도 이제 제가 참다 나이 듣고 해서 이제 결혼도 할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새해도 맞이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야 되나. 근데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얘보다 이제 또 장비가 안 좋으면 어떡하나. 그게 좀 되게 고민이 많아요. 아니, 본인 몇 살인데요? 저요? 저 올해 서른이요. 아, 서른이면 한참 그런 거에 또 이제 또 민감하고 할 나이는 많네. 아유, 그게 고민이다. 아니, 근데 그게,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속공합이잖아, 그죠? 그럼 속공합이 안 맞아서. 아니죠. 되게 잘 맞았으니까 8년 동안 만났고, 근데
아니한 거는 제가 위에서 해야 속고한테 잘 맞다는 거죠. 그렇지. 아, 그러니까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봐요. 그 뭐 8년 동안 그래도 뭐 좋았는데 본인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맞췄을 때 이제 그때가 좋은 거 그때가 제일 서로 좋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 반반 둘이서 반반 그래 맞춰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난 것 같으면은 에? 그렇게 맞춰서 사는 거예요, 원래. 그, 원래. 너무 자꾸 위에서 하기가 8년 동안 하니까 너무 힘들어져. 8년 동안 위에서만 계속 하니까 힘들다고.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한 8년 정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도 힘들고, 저도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걸 무작정 이 사람이랑 잘 맞다고 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제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생각하면 좀 힘드니까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볼까. 그런데 또 한 사람만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딴 남자를 만나면은 네. 분명히 또 무슨 또 그때 되면 또 불만이 또 생깁니다. 100%. 아, 그렇죠. 다른 거는 그런 남자를 이렇게 별로 별로라고 생각 없어도 되고 다 괜찮은데 이제 이게 잘 맞았으면 좋겠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8년을 만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보고 8년을 만났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힘들지만 하는데도 어쨌든 내가 위에서 해서라도 일단 잘 맞으니까 지금까지 8년을 만난 거죠. 아, 그러면은 그 체위가 이제 그 이제 남자친구 못 거든요. 예? 남자친구가 보고 있다고? 아니 남자친구가 능력도 없다고요. 능력도 없는데 그냥 빠따가 좋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장비가 좋으니까 장비가 거리도 없고 이제 뭐 8년도 만나 한 두 번 정도 바람을 쳐봤는데 누가 본인이 그래서 바람을 칠 때마다 생각하는 게 이제 아 이 사람 만난 사람이 없구나. 빨리 뭐지 결론을 내려주세요. 너무 또 오랫동안 통화해도 시청자들이 싫어. 아니 그래 아니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채팅창을 제가 보면서도 지금 이야기를 지금 통화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휴대폰으로 항상 이거 옆에 방송 보는데 이거 네. 보면서 그러니까 전화를 걸면은 작은 화면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아 안 그렇죠 안 그래 다 끄고. 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화하니까 바로 그 화면이 없어지는 거예요. 난 채팅을 해두면서 이제 당연히 없어지죠. 당연히 없어지는데 근데 나는 아니 뭐 방송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생각해. 뭐 사실상 뭐 나이가 30대면은 이제 그런 뭐 성에도 눈을 뜨게 되고 하는데 그래도 뭐 남자가 뭐 바람 아니 본인이 바람도 펴보고 했지만은 그래도 이만한 남자가 없구나. 그래 느꼈고 본인이 또 그렇게 또 그걸 또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그 자세를 잡았을 때 서로 다 좋고 하면은 앞으로 그렇게 그 참고 살아야 돼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 해가지고 그게 뭐 또 다른 남자도 분명히 무슨 뭐 다른 남자 찾아가고 살면은 살다 보면은 또 불만이 생깁니다. 100%. 그 남자한테 가르쳐야지. 야, 나 이거 좋으니까 이렇게 많이 해줘.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걸로 해줘야지. 계속 그 새끼도 문제가 있네. 상전이 따로 능력도 없는 주제에 뚝 치 넘어가지고 위로 올라와서 해줘. 그건 잘못된 거네. 이렇게도 아니요. 그 사람이 위에서 와서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고 그냥 이제 제가 답답해서 이제 제가 위에서 제가 답답해서 이제 식사를 이제 하려고 이렇게 되면 영 답답해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계속 이제 제가 뭐 계속 하게 된 거죠. 아 그런데 8년 동안 만났으면은 아니 수없이 했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다 아니 한 1000번 했겠네. 그런 것까지 세고 하진 않는데 뭐 아무튼 제가 좀 밝히는 편이어서. 아 누가 남자친구가? 제가요. 아 본인이 좀 밝히는 편이라고? 아 남자친구 존나 부럽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걔도 이제 딴 데 절대 이제 안 가고 팔려서 저를 만나긴 만났는데 이제 제가 좀 힘들어서.
아, 본인이 힘들다. 이건 힘들었네. 아, 이것도 고민이다, 솔직하게. 솔직히 뭐, 사랑과 전쟁 같은 데 봐도 속궁합이 안 맞아갖고 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속궁합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것도 사실상. 그죠? 제가 그러면 지금 여포님 대답은 이제 앞으로는 그냥 다른 사람 만나봐야 또 불만 생기니까 그냥 지금 8년 만난 남자를 계속 만나면서 그냥 본인이, 위에서 하면서 그렇게 지내라 아니, 살아라. 본인이 가르쳐 줘야지. 본인이, 1년 아니, 정도면.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제 위에서 했을 때 자기가 이제 좋으면은 그 체위가 한몇 가지 될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포님은 체일 중에, 한 체일 중에 어떤 체일 좋아하세요? 아, 저는, 솔직한데, 저는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제가 오늘 술 한잔을 먹고 지금 이렇게 용기내서 전화를 하는데 솔직하게 대답해주세요. 저도 올라오는 거 좋아합니다. 아, 뭐 올라와서 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이제 못 있잖아요. 아니, 집에 못 있잖아. 못박아 놨잖아, 집에 벽에. 거기다 이제 옷을 이제 옷 위에 옷 입혀갖고 못 있는데 그 걸어요. 그 걸어요. 걸어갖고 이제 제가 점프하면서 하는. 정말 솔직하지 못하시네요, 여풍님. 아, 정말 그 솔직하지 못하고 아니 제가 성 고민을 좀 많이 이성고성 고민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일단 저도 역시나 뭐 저도 누워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치시면서 이제 뭐 이제 뭐어어 가슴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어음어그 그런 자세 좋아하는데, 많이 좀그 그런 자세 하면 이제 좀 많이 흥분을 좀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상 그 남자나 그렇고 저도 똑같네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자세만 딱 하고 오라는데. 그게 제 질문을 봐요. 요프님이 어떤 체인을 좋아하냐고 묻는 건데요. 그거 좋아한다니까요. 뭐요? 자꾸 말도 흔치 마시고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가만히 너그 본인이 하 본인 좋아하시는 그 제일 좋아합니다. 아, 예? 본인 입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 가만히 누 가만히 누워 있는 거 좋아합니다. 아니에요. 저 뭐야, 그 남자친구하고 야동을 좀 많이 보시는 건 어때요? 저는 그러니까 많이 밝히고 이제 많이 그렇게 되면 그런 걸꼭 항상 틀어놓고 아니면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연습을 하거나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좋네. 그렇죠. 나한테 지루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 8년 동안 서로 이제 계속 만나는 거겠다. 맞네. 아니, 진짜 그 야동을 틀어놓고 이렇게 여자가 또 이렇게 무드를 딱 잡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남자는 진짜 뭐 근데 난 이제 계속하면 되고, 계속하면 이제 지루해지니까 가끔, 갑자기 환상 이야기 막 이렇게도 했다가, 가끔은 이제 내가 막 성폭행 당하는 것처럼 뭐 그런, 그런 아, 테마가 있네, 테마.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서로 잊지 못하고 이제 다른 여자를 못 만나고 다른 남자를 못 만나는 아유, 거죠. 뭐 틀림없지. 아유, 아니 진짜 남자친구 복 받았네. 아니, 남자친구 완전 복 받았구만. 아유, 진짜. 착한데 좀 그냥 그래도 그것도 괜찮고 속공학도 잘 맞고 하는데 좀 능력이 없고 능력 없는 거는 같이 이제 뭐지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 그렇게 맞아요. 결혼해도 큰 부담은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좀 힘들다 근데 그걸 몇번 이야기했습니까? 맨날 얘기하죠. 맨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 리듬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리듬을 잘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 아, 리듬을 잘 못한다. 뭔데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못 알아들으셨으면 알아듣는 아이, 뭐, 대충 알아듣죠. 뭐, 리듬을 잘 못한다는 거는 이제, 예? 그, 이제, 그, 뭐, 테크닉에 대한 그,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쿵짝쿵짝이 잘안 맞는다든가, 뭐, 그런 거겠지.
아니 근데 여자 아니 여자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뭐성성 이렇게 성 고민 이런 거 이야기하고 하는데 참 성격도 활발하고 괜찮은데. 예쁘네 멍청이. 항상 뭐지 남자팬 여자팬들도 되게 많으시긴 한데 남자팬들 특히 막 되게 많으시잖아요. 오히려 남자들은 이런 거를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 여자들이 더 많이 해요. 그럼요. 여자들이 우리 친구들 그냥 모이면 남자들보다 더 심하게 응답해서라고 장난 아닌데 아, 여자들끼리 자기 뭐, 남자친구 자기 남자친구가 어떤 님, 이런 거 다, 아, 여자들끼리 만나면 이야기합니까? 남자분들은 뭐 기둥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생겼 색깔이 진짜 여자들 그러니까 막 아무리 자기 앞에서 조신한 척 이렇게 해도 여자들끼리까지 있으면 그런 얘기 다 해요. 뭐 색깔이 어떻고 뭐 어떻게 생겼고 그것도 얼마쯤 몇도 정도로 쉬었느냐 그러니까 뭐 위로 쉬었느냐 밑으로 쉬었느냐 뭐 이런 것도 생각해서 되게 아주 간단히 다 얘기해요. 근데 자판에서 저 여자만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무슨 아닙니다.